다음 질문입니다. 손가락이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첫째, 둘째가 붓는다, 둘째, 셋째가 붓는다, 셋째, 넷째가 붓는다. 사람마다 이 습관이 다른 것 같아요. 손의 길이도 다르고 갖고 있는 이제 손의 어떠한 습관, 문제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붓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붓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붓는 사람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다섯째 손가락이 짧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. 심지어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뭐 이런 뼈들이 또 이렇게 휙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. 결국은 이게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내가 손가락이 짧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손가락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오는 걸 거예요. 근데 그 혜란이 선생님 같으신 분은 다섯째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이 잘 돼서 좋긴 하더라고요. 한 손가락을 더 쓰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손가락의 길이는 본인이 본인의 손가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만의 어떤 테크닉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섯째가 많이 짧아서 특히 여자분들 많이 짧기 때문에 굳이 하이 포지션에서 다섯째를 많이 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편안하게 셋째로 1, 2, 3 이렇게 쓰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쓰는 게 좋고 이 밑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 밑에서 쓸 때 이 자세가 안 잡히는 분들은 뭐 이쪽 포지션 첫째, 둘째, 셋째 이 포지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손가락 연습을 할 수 있는 에튜드를 많이 해주시면 이 손가락이 습관에 따라서 안 해봐서 그러신 거지 첼로를 통해서 이 손가락이 벌어지는 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연습에 따라서 고르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. 근데 이게 굉장히 고른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첼리스트 테크닉이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음정도 편안하게 잡고 항상 갖고 있는 이 위치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편하거든요.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도 이렇게 붓고 뭐 여기가 떨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굉장히 음정 잡을 때 불편해하고 남들보다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아예 좀 기본적으로 스케일이나 에튜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 자세가 똑바로 고르게 1, 2, 3, 4가 고르게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줘서 내가 첼로를 할 땐 이렇게 잡을 수 있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